자, 수업하기입니다. 아래의 미술 작품을 어떻게 나타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예. 아, 캔버스를 눕혀 그 위에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뿌리는 기법, 손으로 찍는 기법, 즉 드리핑을 하여 나타냈습니다. 자,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든 대표적인 화가는 잭슨 폴록입니다. 이 잭슨 폴록과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추상화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커다란 캔버스 위로 물감을 흘리고, 끼얹고, 튀기고, 쏟아 부으면서 몸 전체로 그림을 그리는 액션 페인팅을 선보인 추상화가입니다. 잭슨 폴록은 우연의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미술 기법을 만들어내며 20세기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작품은 절대 똑같은 작품을 다시 그릴 수 없겠죠? 최근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등 미술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예술 작품들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에서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과 같은 우연의 효과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여 추상 작품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는 추상 미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추상 미술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나만의 추상 미술 표현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예시 작품을 따라 만들어 보고, 네 번째 활동은 나만의 프로그램으로 추상 미술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작업을 살펴보고, 우연에 의해 결정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PPTN 등 것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으면 보시고, 볼 수가 없으면 유튜브 주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신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연히 잭슨 폴록이 이제 만든 미술 작품을 그리는 것을 봤는데, 우연에 의해 결정된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선의 굵기라든지, 물감이 떨어지는 위치라든지, 물감의 섞임 등이 있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고 싶은 추상화에서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요소들과 우연에 의해 결정되었으면 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겠다. 또는 우연하게, 잭슨 폴록처럼 우연하게 나오는 그림들을 그리겠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시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요소로는 물감을 흘리기 시작하는 위치라든지, 물감의 색, 물감의 농담 등을 결정할 수 있겠고요. 우연하게는 선의 굵기라든지, 물감이 떨어지는 위치, 물감을 흘리고 이렇게 옆으로 튀기겠죠? 그런 떨어진 위치라든지, 물감이 떨어진 모양 등의 우연하게 결정하는 요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요소의 답변이 굉장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상 미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예시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를 누르면 하얀 바탕 위에 사각형 모양이 나타나고 마우스를 따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하면 사각형 모양의 색깔,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 등이 다른 사각형 여러 개가 화면에 찍히죠?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을 떼면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사각형이 흩뿌리기처럼 그림이 찍힙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바뀌고요. 또 한번 누르면 원이 나옵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사각형으로 돌아가죠. 자,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사각형, 삼각형, 원 순서대로 기본 모양이 변하고 색깔은 계속 변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 화면을 도화지. 자, 마우스 클릭을 물감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잭슨 폴록처럼 액션 페인팅을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과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질 것을 한번 나누어 적어 봅시다. 자, 조건으로는 컴퓨터에서 보여줄 화면,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 중 내가 해야 할 행동,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붓이 마우스 포인터를 계속 따라다니게 되죠. 그 다음, 마우스를 클릭하면 어떻게 됐죠? 물감의 색깔, 밝기, 투명도 등을 무작위로 바꿔서 화면에 뿌렸죠. 그 다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됐죠? 물감 방울을, 모양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바꿨습니다. 자, 아래에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보기에 요소들을 뿌릴 때마다 달라질 요소, 물감 방울마다 달라질 요소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컴퓨터 화면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물감을 뿌리듯 물감 방울이 화면에 뿌려지도록 만들어야겠죠? 마우스를 클릭하면 물감을 뿌릴 때마다 우연히 결정되었으면 하는 요소, 물감 방울방울마다 모두 달라졌으면 하는 요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보기는 크기, 방향, 색깔, 밝기, 투명도예요. 자, 물감을 뿌릴 때마다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마다 우연히 달라지는 요소는 자, 색깔이 달라졌죠? 색깔. 그 다음, 물감 방울 하나하나 효과를 모두 다르게 해야 되는 건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색깔은 우연하게 색깔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만든다는 소리고요. 방울 하나하나마다는 물감을 떨어뜨리면 찍히면 차르륵 여러 개가 생겼죠. 그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도장찍기 블록에 대해 알아보고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코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도장찍기 블록은 사용하면 오브젝트가 화면에 그대로 찍혀 마치 물감은 오브젝트의 모양으로 찍은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조건을 생각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몇 개의 물방울이 튀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서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무작위 수의 숫자를 정한다. 뿌릴 때마다 달라질 요소와 물감 방울마다 달라질 요소는 각각 옆 블록에 어느 사이에 끼워 넣으면 좋을지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이것은 의도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무작위 숫자를 정한다. 이것은 자, 몇번 반복하기에 몇 번을 반복하냐? 무작위로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하면서 결정을 하면 되고요. 자, 뿌릴 때마다 달라질 요소는 마우스를 클릭을 자, 이거 클릭을 해제했을 때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누르죠. 손으로 누르고 그다음에 손을 다시 손가락을 떼야죠. 그게 클릭을 해제하는 거죠. 자, 클릭을 해제한다는 결국 클릭을 한번 했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을 해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뿌릴 때마다 달라질 요소는 뭐냐? 색깔이라고 했죠? 뿌릴 때마다. 클릭을 했을 때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뿌릴 때마다 달라질 요소는 색깔을 뭔가 달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감 방울마다 달라질 요소는 뿌리고 나면 몇 번, 무작위 수만큼 몇번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것들, 아까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감 방울방울마다 서로 달라지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무슨 소리냐면 클릭을 했을 때 색깔은 무조건
다르게 한다. 색깔을 다르게 하면 어떤 처음에 찍었을 때는 파란색,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빨간색, 무작위수로 또 클릭했을 때는 노란색, 색깔을 서로 달리 한다는 거예요. 물론 무작위수니까 이거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찍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 얘도 밝기, 투명도,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 얘도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 자, 그래서 요렇게 각각의 것들은 색깔을 바꾸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코딩은 어떻게 되냐? 제가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했을 때 색깔 효과를 이제 무작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자, 얼마부터 얼마 무작위수를 넣는다는 건 5부터 15 정도까지 넣었다는 얘기예요.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을 이제 얼마로 정한다라는 걸 요 사이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물감 방울마다 달라질 요소들이에요. 이런 예시 작품을 떠올리면서 어떤 부분을 같게 하거나 다르게 표현할지 생각하며 내가 만들고 싶은 추상 미술 프로그램을 구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엔트리보 추상화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딩 한번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어서